안에 볼 수 있나 보다. 가은이가 돌아왔습니다. 시흥은 니그랑 가은이랑 피톤치드야. 나무가 엄청 잘 자라있어요. 이게 빳빳하게 이렇게까지 잘 자랄 이유가 뭐냐, 풍수지리학적으로 엄청 자리가 좋은 곳이래요. 공원이 있다고 하니까 공원을 일단 먼저 돌아볼게요. 조심하세요. 네. 새소리가 엄청 많이. 새소리? 내가 말이 너무 많았구나. 누가 핸드폰을 틀어놓은 거 아니에요? 끄세요 이제! 은가은 시점. 아, 그림이야. 오. 등산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시는 곳에 갑자기 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앞으로 해도 거꾸로 해도 은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능곡동을 다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와, 이 시흥이 딱 좋은 점이 이렇게 조금만 올라와도 이런 탁 트이고 전망 좋은 이런 모습들을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곳들이 많다는 점. 공원을 싹 내려오니까 여기 뭔가 오래된 듯한 한옥집이 이렇게 있는데 뭔가 직접 살았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계세요? 예? 어머, 깜짝, 안녕하세요. 아, 죄송해요. 구경 와가지고. 나 그냥 여기 창문 모형인 줄 알았는데. 시흥시 향토 유적 제4호. 여기도 사람이 계시나?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사시는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네. 보시다시피 한옥 건물인데요. 네. 시흥시 향토유적 4호로 지정되어 있는 영모제라는 공간이에요. 저 언덕 위에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이 조선의 15번째 임금인 광해군의 장인 문양부원군 류자진 선생님의 무덤이 언덕에 있고요. 이 건물은 그분을 제사하는 집입니다. 현재 시흥에 남아있는 한옥 중에서 가장 오래된 150년이 넘는 한옥입니다. 150년이요? 네. 원래는 문화재라서 닫혀 있었는데 네. 시민들한테 개방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만 휴가 나고 나머지 날들은 10시부터 5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마님! 우와! 잘 들어가! 우와! 대박! 저 살 빠질 것 같은, 이거 다이어트 될 것 같은 느낌. 운동된 느낌인데. 오른쪽만 하면 안 되고 왼쪽도 좀 할게. 이걸로 뭐 해요? 반죽해서 떡도 할 수 있고요. 죽을 써도 되겠죠? 이렇게 잘게 갈렸어요. 아니. 먹어보고 싶어. 먹어 안 돼요? 맛만 보고. 시슴살이 아니었어요. 이건 뭐예요? 영모제에 오시면 네. 여러 가지 전통놀이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활도 쏴보실 수 있고 투어놀이나 제기차기, 딱지치기 같은 것도 하실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빠정! 네. 어렵네. 네, 잘했습니다. 오! 붙었어! 3점. 와! 진짜! 아깝다. 자, 이렇게 갑시다. 와! 진짜! 저는 어디 치신 거야? 기회다. 예! 선생님, 제가 이겼어요. 저희 활 주세요. 그 오방색이라고 해서 네. 동서남북 중앙 다섯 가지 방위를 가리키는 색깔 실로 팔찌를 여기서 꼬아서 만드는 네. 체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예요. 선물로 드릴게요. 아, 감사해요. 어울리는데요. 예. 네, 여기는 능곡 산사 유적공원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이제 또 시흥에서 유적이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이렇게 공원으로 만들어놨대요. 집으로 만든 집. 안에 볼 수 있나 보다.
이 집에는 또 어떤 분들이 사시는지 볼까? 아까 저기는 그 대가족이었거든요? 여기 또 사진 포토타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하나, 둘, 셋! 찰칵! 여기가 이렇게 딱 보이시면은 건물이 이렇게 멋지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뭐 영화관도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이런 문화 공간이 있는 곳인데 데이트 하시거나 쇼핑하시거나 놀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울렛도 있거든요. 하나 제가 꿀팁을 좀 드리자면은 서해선이 부천까지만 갈 수 있었는데 이번에 더 확장을 해서 고양시까지 뻥 뚫리게 샥 바로 갈 수 있는 서해선이 생겼다고 합니다. 김포공항도 가니까요 되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꿀팁 맞지요? 다은씨 오늘이 네. 마지막 촬영인 거 알고 계세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희 100회까지 찍기로 했잖아요. 네, 시흥시 여러분 저 은가은이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시흥의 핫한 곳을 또 가은이랑 같이 즐기셨는데 지금까지 어떠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시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벌레도 먹었죠? 아 이렇게 하면 이상한가? 벌레 체험감도 갔었고 그리고 어르신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어르신들도 만나 뵈러 갔었고 시장에 또 시장에서 또 인심호환 분들 만나서 떡도 얻고 그때 막 시장에서도 막 재밌게 놀았고 그리고 청년 스테이션 가서 그 디퓨저 또 그 디퓨저 잘 만드시는 분이랑 바꿔치기도 하고 그거 아직 저희 집에서 향기가 되게 잘 나고 있거든요. 산도 많이 올랐어요. 산도 많이 올라서 시흥시도 한 번에 싹 구경도 많이 했고 맛있는 것도 많이 얻어먹었고 아 맞다 나 자전거도 탔었잖아. 1회 때 정이마을 방송국 가서 시흥시 주민분들끼리 굉장히 뭔가 단합이 잘 돼 있는 것 같고 시흥시에서 이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을 위한 것들을 좀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곳이에요. 결론은 시흥은 짱이다. 시흥은 흥이 많다. 마지막으로 시흥은 가은이랑 한번 해주세요. 아 마지막으로 해야 돼?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시흥은 누구랑? 가은이랑! 가은이랑! 예! 잘 먹을게요. 와 진짜 맛있어.